안녕하세요.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입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설 연휴 때 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는데요. 네. 우리 애들은 참 발전이 없어요. 아니 무슨 발전이 네, 없어요. 나이를 먹어도 네. 학창시절 그대로입니다. 순수하다는 거죠. 일종의 그런 건데 네네.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네. 그때는 그렇게 가기 싫었던 학교가 한 번쯤은 다시 가보고 싶기도 하더라고요. 이야, 아니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어도 네. 학구열을 불타는 김성근 아나운서를 볼 수 있었겠네요. 아, 공부 좀 할 걸 그랬어요. 아쉽습니다. 네. 네. 아, 그런데요. 정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때가 되면 입학하고 또 때가 되면 졸업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그 시절이 얼마나 소중한지 네. 항상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아무런 장애나 어려움 없이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고 하는 게 네.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네. 배움의 기회를 놓쳤다가 뒤늦게 다시 학교의 문을 두드리는 만학도 분들, 이분들이 공부하시는 거 보면은 아, 내가 학교 다닐 때 참 철이 없었구나 하는 반성을 하기도 지금도 합니다. 많이 없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이분도요.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한 것도 네. 모자라서요. 정말 공부에 대한 이 열정 하나만으로 똘똘 뭉친 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 궁금한데 오늘 김슬아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슬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체 어떤 분이세요? 네, 아마 이분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시면요. 네. 영화 제목처럼 할머니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 나이도 잊으시고 내 사전에는 포기란 없다라고 말하시는 열혈만학도 장경의 할머니를 지금 소개해드립니다. 내가 80이 넘었는데 내 이름을 이렇게 적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이름을 쓰고 한글을 알게 되니 할머니는 자꾸 욕심이 생깁니다. 예스? 세상 그 무엇보다 공부가 제일 좋다는 84세 늦가기 학생. 3학년 4반 장영애입니다. 반갑습니다. 장영애 할머니를 소개합니다. 장영애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찾은 이곳. 금정구의 한 어머니 학교인데요. 아, 네. 이곳을 찾은 분들은 정말 배움에 대한 열정 하나는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렇죠. 볼 때마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어머니 추운데 오늘도 수업 잘하고 학교생활 잘하고 오세요. 그래, 네, 열심히 공부하고 갈게. 네, 다녀오십시오. 네, 우리 어머니가 연세가 지금 84인데 그 학교가 대연동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4년째 지금 계속 어머니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있습니다. 든든한 아들의 배움으로 4년 전 학교 입학. 할머니는 벌써 3학년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오늘 수업 준비 열심히 해오셨어요? 나 좀 잘 대줘. 나 잘 모른다. 반 친구들이 엄마라고 부르시네요. 책상 앞에 앉아 학생이 되는 순간 할머니는 84이라는 나이를 지우개로 싹 지우게 된다는데요. 이제 영어로 내가 생각하는 건 I can do. 난 할 수 있어. I can do. 이건 하나 누구한테라도 합니다. I can do. 반갑습니다. 아, 수업 시간을 이렇게 기다리는 학생이 또 있을까요? 표정이 정말 밝으시네요. 선생님의 수업 내용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할머니는 영어 단어를 읽고 또 읽어봅니다.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게 not은 비동사일 때 Were you single? Yes. 정말 수업을 듣고 계시는 모습이 여느 고3 수험생 못지 않으세요. 네. 이렇게 영어를 배우시면요 집에 가서 쓰신대요. 이렇게 자제분들한테 손주들한테 이러면 할머니 그거 아시냐? 그럼 더 기뻐하시고 그래서 더 열심히 배우시는 것 같아요. 이 학교 최고령 학생인 장영애 할머니. 8년 전 한글을 배울 때만 해도 지금 이 자리에서 영어 수업을 듣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재밌어요. 여기 오는 게 제일 재밌다고. 제일 재밌어요. 네. 예. 하루하루 그냥 뭐 여기 오는 게 난 낙이니까 이렇게 이제 마지막이 돼서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참 악순 한번 합시다. 대단하십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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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느덧 여고 졸업반, 여고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된 일도 기쁜 일이지만 배움의 길을 함께 걸어온 친구들은 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할머니의 소중한 인연입니다.
마지막 수업이니까 더 아쉽고 공부도 더 하고 싶고 서글프고 눈물 납니다. 아, 정말 많이 아쉬우신가 봐요. 네. 수업이 끝나고 할머니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서세요. 이분이 바로 네,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담임 선생님입니다. 내일 타고 나면 또 학교 가야지. 또 이 생각에 그냥 집에 있는 일도 그냥 시간 안에 다 해야 되니까 더 부지런하게 하게 되고 사람이 보고 느끼면서 배우는 건데 왜 내라고 못하겠냐. 이렇게 뭐 걸어 다니시는데 지장이 없으시니까 공부하는 데는 아마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럴까요? 예.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한자라도 더 배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하여튼 모든 과목에 있어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다니는 그런 모범적인 학생입니다. 과연 이 말이 사실인지 생활 기록부를 직접 확인해 봤는데요. 아이고, 생활 기록부만 봐도 모범생이라고 딱 적혀 있네요. 예. 학업 성적도 좋고 예. 화려한 수상 경력에 개근까지 개근, 선생님 말씀이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60대 아저씨가 한 분이 오더니 아이고 할머니 몇이에요? 그래서 내가 80이 다 돼가지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아이고 그럼 내가 자랐네 이러면서 할머니 때문에 내가 용기를 얻었다고 그러더니 중학교 검정고시 치고 고급 검정고시 쳐갖고 전문대학을 갔다고 커피도 빼다주고 볼펜도 사주고 막 그러는 거라요. 그러고 이렇게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공부에 도전하기까지 이 남모를 우열곡절도 참 많이 겪으셨다고 합니다. 이 그렇다 보니 할머니의 책꽂이에 꽂힌 교과서와 노트들은 재상 목록 1호가 되었다고 하네요. 영어가 제일 어려워서 이렇게 초등학교 것까지 같이 보고 있잖아요. 이게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하다 보면 언젠가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걸 할머니는 공부하면서 참 많이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To all I do. 영어로 이름 앉아 쓰는 거 그거 배웠고 그냥 난 할 수 있다 요거는 그냥 뭐 thank you 뭐 okay 이런 거 영어 학원을 좀 가서 나도 영어를 좀 말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항상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역사책을 펼칠 때마다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이 고향 황해도를 떠나 가족을 잃고 배움의 길을 포기해야 했던 가슴 시린 그 시절의 아픈 기억입니다. 없는 사람은 진짜 월사금을 내야 하고 그러니까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래 학교를 가고 싶었지만 못 두고 작은 오빠가 나를 데려다가 공부방에서 좀 공부를 조금 가르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하다 보니까 8.15로 해방이 되니까 8.15 해방되면 그때는 우리나라 글을 배우는데 나는 못 갔어요. 이제 조카만 보내고 있는 집에 밥 숟갈이라도 배불리 먹으라고 시집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거기서 그냥 끝나고 이제 그러고 나서 8.15 해방되고 나 6.25 터지고 뭐 2.45때 터지고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이 제일 우선이다. 알았제이야. 정말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국제시장의 주인공만큼이나 힘든 삶을 사셨네요. 네. 가족을 위해 살다 보니 이 꿈은 하루하루 멀어져 갔지만 갈수록 커지는 배움에 대한 갈망은 여든이 다 된 할머니의 마음을 다시 설레게 했습니다. 아, 우리나라 글을 내가 줄줄 못 읽으니까 이것이 너무 마음에 아파서 80 나이가 돼서 이제 아 이제라도 내가 늦지 않을 거야. 내가 정신이 말짱하니까 이제 나가야지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인데 그 저기 보자 장영애 할머니 2월 24일 날 한다고요? 2월 24일 날 그런 것 같아. 나는 예. 28일로 들었거든. 그랬는데 졸업이 아니라 입학이네요. 중학교에 또 가시는 건가요?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학교가 우리 작은 딸이 나온 학교예요. 그래 우리 작은 딸이 여기 딸이 나온 학교니까 아, 나도 여기 나오니까 우리 딸하고 같이 다니는 학교가 된다 하니까 마음이 더 좋아요. 그러면 따님이 학교 선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직 기억나? 나지. 그지. 예경이하고 지금 엄마하고 똑같이 지금 책을 보는데 지금 예경이도 대학생이고 엄마도 대학생이고 이게 너무너무 감동이 돼. 시험지 들고 와가지고 나 시험 이렇게 쳤다 이러면서 보여줘. 그러면 아, 지금 대학 가기 전에 영어학원에 또 가려고 학원 알아봤대잖아. 대단하세요. 예. 끊임없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것. 막 부지런하게 어떤 일들도 하시고 이러한 것들은 참 축복을 받은 거면서 또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배워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오늘은 할머니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졸업식 날입니다. 네, 역시 어머니 학교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이죠. 네. 모두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시고 졸업장을 받는 모습 다들 참 고우십니다. 장영희 할머니도 오늘 진짜 아름다우세요. 네. 이제 나하고 동문이니까 즐거운 대학생활 되세요. 할머니한테 뭐야 이게? 아 제가 할머니 이제 졸업하셔서 편지 썼거든요. 할머니 저와 같은 대학생이 되셨으니까 제가 할머니께 대학생으로서 작은 팁을 드릴게요. 할머니와 함께 졸업하고 1학번으로 대학에 입학하게 된 후자가 팁을 주는데요. 선배님께서 밥을 사주실 거예요. 꼭 같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학점 관리 잘 하셔서 정말 결석 안 하시고 하면 잘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할머니. 후자가 주는 팁 대학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어머니 학교 전교생 모두 장영희 할머니와 같은 사연 하나쯤은 가슴속에 품고 있기에 그 어떤 졸업식보다 감격스럽고 기쁠 수밖에 없겠죠? 부산여대 총장상 이렇게 상까지 받았으니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상까지 받으시고 공부한 보람이 있네요. 네. 너무너무 도와주셔서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졸업을 하니까 또 좀 아쉬운데 그래도 또 한 번씩 만나지지는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참 너무들 고마웠습니다. 네, 진심으로 졸업을 축하드리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이 아쉬우실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동안 많이 보살펴주고 도와줘서 고마웠어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해요. 할머니는 친구들의 모습을 한 명 한 명 담고 이 정든 교실을 이렇게 떠납니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고 했던가요? 할머니는 또 다시 학교를 향합니다. 내가 저 건물에서 이제 공부할 겁니다. 아유, 가슴이 설레고 두근두근하네. 너무 좋다, 여기. 이번에 이 대학의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자, 이제 그토록 꿈꾸던 여대생이 되신 거네요. 강의실에 앉아 계시니까 더 멋져 보이세요. 네. 아이고, 너무 좋다. 대학 강의실에 왔으니 내가 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할머니는 이곳 대학 캠퍼스에서 또 어떤 새로운 꿈을 꾸게 되실까요? 내가 배워야 알아야 어디 가서도 내가 알아야 떳떳하게 말을 할 수 있고 내가 알아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당당하고 저는 이 공부가 제 힘 닿는 데까지 나는 할 생각입니다. 포기보단 도전을 택한 84 만학도 이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열정으로 더 큰 꿈을 펼치길 응원하겠습니다. 1학번 장영희 할머니 파이팅! 네, 84세 열흘 만학도
장영희 할머니를 만나보셨는데요. 두 분 어떻게 보셨나요? 네, 네. 아, 어떻게 저 연세에 I can do 하시면서 팬을 손에서 안 놓으시는지 참 대단하십니다. 네. 이제는 또 손자랑 같은 학번으로 대학까지 입학을 하시고 네. 당당한 여대생이 되셨으니까 우리 할머님의 공부의 끝은 어디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네. 됩니다. 네. 학원도 가신다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아, 할머니가 공부를 시작하게 된 그 사연을 듣고 나니까요.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네. 이 여든이 다 돼서야 한글을 쓰게 되시고 또 그때 이제야 고등학교 졸업을 하게 그러니까요. 되셨는데 네. 이 모든 것들이 할머니가 간직해온 그 꿈이 늘 가슴속에서 빛나고 있었기 네,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사실 할머니께서요, 이 한글을 처음 배우실 때, 네, 내 이름 석자만 쓰면 되겠지,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셨는데, 그 글을 배우고 또 배우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이거는 삶의 재미고, 그리고 또 사는 재미라고 느끼셔서, 더욱더 욕심이 나셨다고 합니다. 네. 네, 3월부터는요, 이제 1호 학번 대학생으로 입학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네, 대학 졸업식 때 저희가 찾아갈 테니까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대학 졸업하실 때쯤 돼서는 대학원 가실 것 같고요. 대학원 들어가서는 박사과정 하실 것 같아요. 괜찮네요. 그때까지 공부 잘 하시도록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아,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따뜻하고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